바야흐로 격동의 현대사가 요동치고 불철주야 산업여군들이 땀을 흘리던 1968년 제주에서 첫 전파가 쏘아올려졌던 것이었다. 라디오로 애환을 달래고 TV 앞에서 울고 웃던 제주도민들과 함께했던 제주 MBC 50주년 지금부터 개봉박두. 변사 아주 잘하네요. 어제 보고 좋네요. 송동훈 리포터가 지금 떠오르는 스타예요. 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제주성 구석구석 울려 퍼지던 라디오 메아리 첫 민영 방송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윽고 TV 방송 개국과 컬러 TV 방송 시대를 거쳐 최첨단 디지털 방송 시대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곳이 연동사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이야. 똑같네요. 50년 역사가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기밀의 바치기에 환호하고 웃으면 복이 와요를 보며 버벅절 떠나던 그 시절, 그때도 제주 MBC는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제주를 넘어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제주 MBC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해녀유산의 가치를 조명하고 소중함을 알려왔습니다. 제주를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아, 이게 누군가요? 사슴이 나왔네요. 사슴 나왔어요. 전해진 아나운서. 유네스코 지정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의 가치에도 주목했습니다. 제주 사람의 얼과 혼이 담긴 제주어, 길이길이 이어져야겠죠. 제주말이 순업주게. 게어다지면 대구가 안 돼. 예, 경어가 크다. 제주말이 조수다 날. 삼국사기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거와 돌담, 옹기 등 제주를 상징하는 자연 문화유산 100가지를 선정, 제주의 참모습을 알리는데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얼었던 한라산이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켭니다. 6천여 종의 생물의 보금자리인 한라산, 유네스코 상관왕에 빛나는 한라산의 생태와 가치 또한 깊이 탐구하며 기록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이 로고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지금처럼 기쁠 때나 혹은 슬플 때나 제주 MBC는 한결같이 도민들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낭만적인 가곡의 선율로 도민들의 정서를 드높이던 가곡의 밤, 기억들 나십니까? 그러게요. 매해 열리던 대학가요제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죠. 지역예선이군요. 네. 어린 꿈나무들의 청한 하모니는 모두의 영혼을 맑게 가꿔줬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름밤을 수놓던 초대형 뮤직 그렇죠. 버라이어티 제주 뮤직 페스티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줬죠.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하면서 떨리면서 국제 평화 말던데 개를 사랑합니다. 2004년 시작된 뒤 매해 달려오고 있는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은 국내외 달리미들의 행복한 축제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축제와 문화행사를 통해 제주 MBC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이 흐르는 사회 통합에 힘써왔습니다. 여러분, 아련해지십니까? 저기 어느 곳, 그때 그 시절 함께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주 MBC는 제주 사회의 그늘 지고 아프고 상처로 얼룩진 곳에도 귀 기울여 왔습니다. 오랜 세월 철저하게 가려진 채 금기시됐던 현대사의 비극 제주 사살. 희생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생과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직 일어나느냐 제주도 사람들은 다가 전부 폭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적소리 구슬픈 군대 안에 몸을 숨기고 현해탄을 건너던 몸서리치는 그해 겨울,
사람 심은 사라진다 하며 마디마디 참혹한 고난의 시대를 불굴의 의지로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향 성산면. 성산면 오줄리. 또한 우리 사회 어려운 소외계층의 삶을 보듬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랑의 바자회 진행을 맡은 원종배. 원종배 문경현하고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성욱 씨 나왔네. 10년이 온 이웃사랑 바자회를 비롯해 여러 재해와 고해 현장에서 제주 MBC는 지역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촌, 어디 간 수강? 나 제주 MBC 보래. 예나 지금이나 제주 MBC 채널 고정 100주년까지 모두 함께 쭉.